가능케 한 장사 비법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뺨을 맞으면서 찾아낸 최상품의 과일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하네요. 뺨까지 맞으셨어요? 아, 제가 이렇게 처음에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는 물건을 받아서 쓰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 최고 좋은 물건이라고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최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님들한테 갔을 때는 손님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렇게 장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전국 과일 산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최상품의 과일들만 이렇게 찾으러 다녔었죠, 제가. 예, 예. 근데 뺨은 왜? 그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이라는 곳에 좋은 과일들이 싹 다 물린다라는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예. 이제 그곳에 처음 딱 갔는데 저한테는 뭐 과일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예. 그 당시 때는 이제 과일을 많이 팔지 못할 때였었는데 이제 한 박스 두 박스 갖다 놓고 장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이 볼 때는 저 친구 저거 장사 잘 못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고들도 껴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거 승부수가 날 것 같지 않다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제가 몰래 상인들 몰래 맛을 보고 다녔죠. 예?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해요? 도매로 파시는 분들한테 가서 과일 맛 좀 보게 해주세요라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몰래 맛을 보고 다니죠. 그러다가 뺨 맞으신. 예, 예. 그 전국을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가서 뭐를 사고 어느 지역 가서 또 뭘 사가고. 그게 다 필요 없고 가락시장을 가면 다 된대잖아. 그러니까. 뭐 근데 왜 전국을 쏘다녔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뭐 삼해 그러면 성주 참해 예를 들어 그러면 예. 그 산지를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에 가면 참외가 맛있구나 해서 산지를 가도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의 과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만 가면 참외밖에 못 사니까 또 다른 걸 구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모든 좋은 과일이 가락동에 몰려있더라고요. 다 올라오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출하시는 분들도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과일은 이제 먼저 올려서 돈을 받으시고 남은 게 이제.